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버스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 국악방송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박승만 기사님, 4544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박승만 기사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승만 기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요. 아이고,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국악방송과 함께 버스 운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방송 이렇게 켜놓고 쭉 또 알리고 달리고 또 우리 거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일을 쭉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승객과 함께 우리 국악방송 추억도 많으시죠? 네, 많죠. 초창기에는 생소한 음악 이렇게 들려주니까 승객들께서 민원도 이렇게 제기하셔가지고 구청에 출두해서 곤욕도 지렀고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더 좋아하시면서 볼륨을 좀 키워달라고 하시는 승객들도 계세요. 얼마나 그냥 기분이 막 너무 좋습니다. 그 10년 전쯤에 비교해서 이제 요즘은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나요? 이제 특정 어떤 종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부감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그 국악으로 찬양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인식이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음악 나오고 특히 수제천이라든가 헌천수 그리고 이제 그 가곡 시조창 이런 음악 나오면은 볼륨을 좀 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우리 전통 음악 중에서 이 정악곡 예. 조용하기도 하고 장중하기도 하는 그런 정악곡을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게 그게 상당히 발전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민속악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정악도 좋아한다는 뜻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산조 음악 서양에는 소나타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순간에 어떤 개인이 작곡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산조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됐다고 국악방송 들으면서 그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근데 우리 산조 음악도 그런 소나타 이상 더 이렇게 감동을 준다고 승객들께서 무슨 음악이냐고 이렇게 좋은 방송 참 들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좌락하시면서 이렇게 그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예전에는 운행을 어느 구간을 운행을 하셨어요? 박승관님께서. 우이동에서 안암동 동대문 지나서 서초동 교대역 지나서 강남역에서 다시 또 역으로 해서 우이동까지 다녔거든요. 이제 새벽에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길 많이 막히고 그러면은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국악방송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또 애국 승객들이 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타가지고 이 국악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명곡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와서 그 음악을 같이 이렇게 또 들어요. 또 어떤 또 애국인은 추임새까지 또 넣더라고요. 우리 걸 안다는 네,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고수다 이 말씀이죠. 그 분들은. 그렇다면 예전에는 수유리에서 저 서초동까지 강북과 강남을 쭉 꿰서 이렇게 하루에 매일 운행하면서 버스에서 우리 국악방송 켜놓고 운행을 하셨다는 건데 개 중에 혹시나 이렇게 좀 볼륨 낮춰달라든가 아니면은 채널을 돌려달라든가 그런 분들도 좀 있던가요? 이제 PD라든가 대금 소리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간혹 한 번씩 이제 그쪽에 이제 이상한 분들이 좀 계신 분들도 있어요. 방송 꺼주라는 등.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민원 제기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구청에 가서 그 교통지도과 직 담당 직원한테 심할서도 쓰고 경위서도 쓰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들 이렇게 좋아라고 하시고 또 어떤 또 분은 아이 국악방송 이렇게 듣고 다니는 기사님 처음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서도소리라든가 경기소리를 이쪽 분들은 많이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김일환 선생님도 안다는 등 유직수 선생님도 안다는 등 하시면서 아니 국악방송
청취하면서 시내버스 운행해 주셔서 고맙다고 수고하시라고 깍듯이 인사하고 들어오고 가시고 그래요. 너무 반갑죠. 그분들 뵈면은. 그래요. 형수 개인적으로 우리 박승만 기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곡들을 많이 좋아하고 신청을 해오셨어요? 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곡들이 그 흥타령이라든가 육자백이 이게 남도토리 이쪽이죠. 그리고 판소리. 그런데 개국하기 전 시험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이 즐겼던 음악, 우리 선 조상들이 즐겼던 음악이 그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 소리도 있고 서도 소리도 있고 저쪽 요즘에 동부민요라고 그러죠. 그 메나리토리 그리고 이제 정가, 궁중음악 이게 방송을 오래 듣다 보니까 그런 그 국악에 대한 그 이해라든가 지식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국악 방송에 대해서 무한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국악 방송 그 관련되신 모든 분들 또 만들어 주시는 여러 PD님들 또 우리 김병윤 작가님 같이 아주 좋은 방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필을 주시는 여러 작가 선생님들한테 진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국악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승객과 함께 같이 청취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오래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실제 생활에 미치는 변화가 어떤 게 좀 있던가요? 국악을 가까이 하면서 좋아진 거 아니면은 국악 때문에 내가 달라진 거 그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처음 서울 상경해 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고생이 심했던 상황에서 서울을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국악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위안을 얻고 또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그 가곡이라든가 정가, 궁중음악 이런 음악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에 쇠행을 좀 쇠향을 쌓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복잡한 도로 운행하면서 그 도로도 많이 막히고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힘든 직업이거든요. 특히 그 사람들 승객들이 하루에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기사들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아주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국악을 듣다 보면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11년 동안 시내버스 하면서 그 안전사고 딱 한 건 있고 그것도 아주 그 경미한 그 안전사고 있었고 또 가끔 한 번씩 접촉사고가 나요. 근데 거기 그런 사고는 거의 다 제가 이제 그 피해 사고 이게 제가 이긴 사고죠. 그러니까 이 방송 국악 방송 들으면서 우리 국악을 접으면서 그 운행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중이 잘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이쯤에서 이렇게 귀로 즐겨 듣고 또 흥얼흥얼 노래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우리 박승만 기사님의 애창곡 중에서 잠깐 맛보기로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잘 못 오는데 제가 장가 사찰가를 좀 좋아해요. 그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옆에 같이 이렇게 기사님이신 달구지 정여성님까지 오셔서 북통을 딱 잡으셨는데 잠깐 그 우정어린 장단과 그다음에 우리 박승만님께서 좋아하는 사찰가 잠깐 청이 듣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처음부터 아니고 예. 세상사 쓸쓸 흩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 있고 오늘 백발한시로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비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은 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한로 싹풍 요란해도 치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은 어떠한가? 예,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승만 기사님께서 근간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아유, 우리 그 김규만 원장님께서 일러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그냥 그 좀 그 불결의 개들을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색소 빨간 색소만 빠지지 이렇게 그 배출이 되는 것이 이게 다 혈액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요법을 알려주시고 또 방금 지금 또 잠깐 치료받고 왔는데 네. 그 다른 데서 치료받았던 것보다도 우리 김규만 원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지 은혜를 네, 갚아야 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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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우리 국악도 듣고 또 힘내시고 또 우리 국악방송 우명골 상사대학 금요일이면 건강 이렇게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시는 김규만 원장님 덕을 보셨다는 얘기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국악 사랑하시면서 승객과 함께 이렇게 쭉 달리고 또 달리셔야 될 텐데 어떠세요? 지금 마음 같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 네. 제가 청천별년 같은 그런 몸 상태를 진단받았을 때 참 암울했었는데 네. 이 국악을 통해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엄청난 격려 네. 특히 저기 일석삼방님이라든가 뜨레봄님 또 내 친구 부천 달구지 예, 예. 또 제 사부님이신 우리 김종엽 선생님 김용화 선생님 또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김병준 지도위원께서 너무 많은 격려 주셔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예, 예. 제 생활에도 더 활력을 갖게 하고 국악방송을 더 홍보하는 그 시내버스 운전수가 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도 힘차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각오도 대단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국악방송에 조금 더 바라고 싶은 일들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까지 쭉 지내오면서 우리 국악방송에 바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제가 큰 은혜를 내가 내 취미로 들었던 국악방송국이 결국에는 제가 암울했던 그 정신세계를 치유해줬던 그런 방송이고 또 여러 또 프로그램마다 어느 프로그램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방송국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화를 위해서 무지하게 예를 써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 파트에서 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님이야 본부장님 네. 그 같이 또 이것을 방송을 해 주시는 여러 쪽 선생님들께 네, 네, 네. 진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우리 창국사 운동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참국사가 만 명을 돌파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참가하게 될 겁니다. 참국사로서 국악방송 홍보대사로서 우리 박승만님 성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노래로 하죠. 예.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얼씨구 나 참국사. 네네네 네, 네. 오늘 일반 우리 시내버스 운행을 하시면서 늘상 국악방송과 함께 달리고 또 달려오시면서 우리 국악사랑 널리 널리 승객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4544
박승만 기사님 만나 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우리 부학방송과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